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국내 문제는 안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새만금 잼버리 운영이 너무 개판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잼버리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기 약 1년 전에 2022년 10월 25일에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열렸을 때도 잼버리 행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나열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자신 있는 태도로 답변했죠. 하지만 이번 잼버리는 역대 최악의 부실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2001년 처음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독자적인 고유 소관 업무가 매우 적은데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정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겹치는 게 많습니다. 가령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업무였고요. 성범죄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양성평등, 경력 단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었던 업무들이었죠. 근데 여성가족부가 생기게 되고 다른 정부부서의 업무를 가져와서 진행하게 되면 중복적인 업무가 생겨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만 이루어지게 되었죠. 실제로 2001년에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한 이후 참여정부 때는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고 2008년 때는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여 여성부로 축소, 다시 2010년에는 청소년 다문화 업무를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계층하는 등 다른 정부 부서의 정책을 줬다 뺐다 하는 일이 반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성가족부는 무능합니다. 자기들의 주 업무라고 주장하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범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제도가 미비한 것이 문제이지 게임이나 만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 잼버리의 부실 운영 논란만 보아도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잘 알려주고 있죠. 제25회 세계 잼버리 축제의 주무부처로 형편없는 대회 준비와 진행을 보여주었고요. 자국 대원들의 성추행 피해 신고조차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역대 한국 정부 부서 중에서도 최악의 운영 및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 결과 가장 못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부서가 28.9%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의 그런 예산만 1조 5,678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1조 4,358억 원의 통일부보다도 예산이 적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각종 편향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독박 육아라는 용어를 여성가족부가 공론화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했고요. 소방관 공채 중 여성 선발 비율이 낮으니 성별 균형을 고려해 뽑을 수 있도록 체력 기준 등 채용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젠더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젠더 갈등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그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당장 여성가족부는 2019년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한 사례집을 발간하였는데요. 여기에는 김치녀라는 단어는 여성 혐오이고 김치남이라는 표현은 다수를 향한 표현이기에 남성 혐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젠더 갈등을 더 일으키게 했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 부서가 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외에도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을 하는 채널에 대하여 규제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헌법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을 실시간 검열한다고 발언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신들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빨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여성가족부가 그 정부 부처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국가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더 안겨주는 정부 부처이고 다른 정부 부처가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정부 부처는 사라지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젠더 갈등을 해결하거나 성범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헌법에도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꼭 여성가족부여야 할 필요는 없죠. 각종 정책으로 인해 젠더 갈등만 더 유발시키고 심지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었으며 능력도 없는 여성가족부가 유지될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정부 부처로 개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등 원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정부 부처에게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떤 제도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2020년 기준으로 UNDP에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에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일 정도로 성평등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여성가족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